은백색의 설경이 펼쳐졌습니다. 하얀 눈이 소복이 내려앉아 웅장하면서도 기묘한 산봉우리들과 높은 벼랑들, 바위들, 폭포들과 계곡들마다의 힘든 세계를 펼쳐 보인 요양사는 특유의 정서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수정 같은 맑은 물과 눈 속인 물이 고를 따라 흘러내리는 모습은 따뜻한 봄을 맞은가는 때에 펼쳐진 요양산의 설경인 것으로 해서 유다른 정서와 풍취를 느끼게 합니다. 천하절sing으로 이름 높은 우리 묘양산의 높고 낮은 산발마다에 이렇게 흰눈이 내려서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이뤄놓았습니다. 우리 묘양산에는 1200여 종의 고등식물들이 자라고 있는데 이렇게 사철 푸른 잎새를 자랑하는 소나무며 전나무, 그리고 분비나무와 가분비, 누운 향나무를 비롯해서 이전 산림의 40여 프로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겨울의 경치도 참으로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2월 15일에 흰눈이 한 10cm가량 내렸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광명성조를 맞는 외양산의 경치를 더더욱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8만 4천 봉우리라 불리우던 우리 묘양산이 황홀한 눈설경이 펼쳐졌습니다. 묘양산의 주봉인 향피로봉으로부터 온 산이 뒤덮인 하얀 흰눈은 우리 묘양산의 웅장한 산악미를 더 돋궈주고, 나무 가지들마다에 내려쌓인 흰눈은 우리 묘양산의 겨울 경관을 더욱 이채롭게 해주고 있습니다. 황홀한 눈설경이 펼쳐진 여기가 상운동입니다. 2월 15일 이렇게 많은 눈이 내려서 포방봉과 어선봉, 잠두봉을 비롯한 높고 낮은 산발들이 온빛 세계를 펼쳐놓았습니다. 겨울에도 푸름을 자랑하는 소나무들과 기묘한 파이들이 수북히 내려쌓인 눈이며, 또 소리껏 걷게 피어난 향암천, 이렇게 창키한 폭포들이 만들어낸 천태만상의 오름기둥들은 우리 묘양산의 겨울경관을 더욱 이채롭게 단장시켜주고 있습니다.